1978년 4월 20일 파리를 출발한 대한항공 국공편 그리고 그 옆에 나타난 소련 전투기 수호이 15 잠시 후 격추 명령을 받은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비행기 날개 일부가 부서지고 동체가 뚫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8년 이 시기는 미국과 소련의 소리 없는 전쟁, 냉전이 한창일 때였다. 스파이와 정찰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쪽이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양쪽 모두 혈안이 되어 있을 때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영공을 막아버린 소련 때문에 파리에서 한국으로 가려면 말 그대로 뺑 돌아가야만 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연료를 충진한 다음 서울로 가야 하는 루트를 이용했어야 했다. 오후 1시 39분 순항고도 35,000피트에서 소련을 위해하는 루트 북극 방향 그린란드로 향한다. 그런데 앵커리지로 가야 할 비행기가 소련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자기는 아침반 기반으로 각도 등을 계산해서 항로를 설정하는데 이 안에서 편차가 심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었다. 소련의 대공방어 레이더에 포착되자 비행기의 연락을 시도한 소련 ATC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점점 소련 영공에 접근하자 이 비행기를 정찰기로 의심하고 수호 15 전투기로 출격시켰다. 잠시 후 비단기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접근한 전투기 아이케어 규정에 따라 왼쪽으로 와 캡틴을 보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파리 결국 캡틴이 아닌 부기장이 이를 보았고 전투기에 붉은색 별 마크가 있음을 캡틴에게 전달한다. 소련 전투기를 확인한 캡틴은 속도를 줄이고 항법 등을 켜 전투기를 따라가겠다는 신호를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본 전투기 파일럿 버스터는 상부에 정찰기 보잉 RC-137과 함께 민항기임을 보고했다. 하지만 방공사령관 차르코프는 내부 지시에 따라 영공에 침범했으니 격추시키라고 명령한다.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주종사는 계속해서 상관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시각 대한항공 부기장은 비상 채널을 통해 전투기와 통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은 없었다. 잠시 후 대한항공 902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수호 25 전투기. 첫 번째 미사일은 지나갔지만 두 번째 미사일이 왼쪽 날개에 맞으며 4m 정도가 부서져버렸다. 그리고 발생하는 기내 압력 이상 그대로 비행하다간 산소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 캡틴은 35,000피트에서 분당 5,500피트 속도로 비행기를 급강하시켰다. 고도 4,000피트에 도달하자 다시 비행기를 안정화시킨 캡틴 이머전시 랜딩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 많은 연료를 가지고 바로 랜딩했다간 위험할 수 있어 적절한 랜딩 지점을 찾으며 연료를 소모시킨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얼어붙은 거대한 호수. 하지만 얼마나 얼음이 단단한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얼음이 버티지 못하더라도 승객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캡틴은 길고 곧은 해안선이 있는 이 호수를 이머전시 랜딩 지점으로 선택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긴장한 순간 다행히 시베리아 기온으로 다져진 얼음 기대 이상으로 단단했다. 안전하게 랜딩을 마치고 승객들을 확인하러 온 캡틴 그리고 그를 본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환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승객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는데 한 명의 사망자와 한 명의 부상자를 발견했다. 미사일 파편에 맞은 것이었다. 전체 파악이 끝난 승무원들은 빠르게 부상자를 포함해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출입문을 열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별이 새겨진 옷을 입은 소련군이었다. 즉 비행기가 랜딩한 곳은 다름 아닌 소련이었던 것이다. 비행기를 포위한 소련군 청을 겨누며 탑승객과 승무원들의 여권을 회수해갔다. 투쟁을 마치고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자 근처 호텔로 이송시켰고 파일럿과 항법사 신문을 시작했다. 그 시각 앵커리지에 도착해야 할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자 비행기 실종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다.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소련은 미국에 해당 비행기가 소련의 불시착함을 전달했다. 이때까지는 오히려 소련의 우회적 입장이 분위기가 좋았다. 하지만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격추에 의해 불시착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미국, 전 세계적 비난이 소련에 쏟아졌다.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함인지 비행기 사고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FDR과 CVR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생존자 귀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4월 22일 아이로플로트 항공과 페남 항공을 통해 사망자를 포함한 대한항공 902편 탑승객들이 이송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귀국했다. 하지만 귀국 목록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파일럿과 항법사.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련은 파일럿과 항법사를 불러 첫날 13시간, 둘째 날 9시간,
그 이후로는 매일 5, 6시간씩 심문하며 이전 진술과 상이한 내용이 없는지 계속해서 비교했다. 다행히 신체적 증상은 없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문을 받다 보니 그들이 눈치챈 것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이 안전하게 나가려면 소련 영공 침범과 소련 전투기 명령에 고의로 불복종한 혐의, 이 두 가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자 소련 상임위원회는 환송을 받아들였다. 아빠! 나요! 아빠 괜찮아? 아빠 빨랑 와! 그리고 마침내 파일럿과 항법사도 이 영사관으로 옮겨지며 안전하게 귀국하였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바로 격추된 대한항공 902편. 당시 임대기였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어떻게든 이를 회수하려 했지만 거부되었고 모두가 분리되어 바지선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렇게 격추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다. 하지만 5년 후 1983년 이보다 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대한항공 007편이 공중에서 격추되어 사망한 것이었다. 대한항공 007편 통신이 부결된 채 실종되었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747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I'm coming before you tonight about the Korean Airline massacre. The attack by the Soviet Union against 269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aboard an unarmed Korean passenger plane.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아래 더보기란에 넣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클릭해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라이언 지식이었습니다.